가장 많이 느껴지신 지점이 어디냐? 정점 구간. 정점 구간은 어디냐? 팔이 중력의 중심. 팔이 수직이 되는 지점.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야. 그죠? 이 지점에 올 때, 딱 두 번. 몸이 가장 무게감이 느껴지는 지점이 두 번이 오겠죠. 스윙. 시작. 묵지. 한 번. 묵지. 한 번. 자, 여기서 진장 운동을 하실 때, 외곽으로 몰리셔가지고, 이때 무게감을 느끼세요. 그리고 무게감을 느낄 때, 무게에 져서, 이렇게 제껴지지 마시고, 마치 우리가 물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물을 흘리지 않는 지점을 여기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하지 말고, 거기서도 하지 말고, 어디서 느껴야 돼? 묵지. 여기에요, 여기. 팔이 일자가 되는 지점. 자, 이제 이때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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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지. 이때 받아주는 위치를 앞에서 받지 마세요. 여기서 받을 때. 뒷발에서 받아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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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